안녕하세요. 편집자 인지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엔 오싹한 공포 괴담이 최고죠. 소름 돋는 한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2위입니다. 귀신들이 속삭이는 심령 뻔. 버려진 폐가에서의 공포 체험을 담은 영화 헌티드 창의를 찍기 위해서 영화 스태프들은 싱가포르의 한 폐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촬영 중간에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아, 뭐야 또 왜요 왜? 그 이유는 스태프 촬영 화면을 돌려보다가 화면 속에 뾰족하고 기괴한 손 그림자가 같이 찍힌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거라고 합니다. 오. 이 병원은 구 창의 병원으로요. 1935년 영국군을 위해 지어진 병원이었지만요. 1942년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뒤 죄수와 포로를 가두고 고문하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장소는 좀 불길한 곳이네. 일본군은 심지어 이곳에서 포로들의 손을 잘라 쇠말뚝에 꽂아놓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국군이 이 병원을 차지한 이후에는요. 반대로 수많은 일본군이 이곳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사람들의 원한이 다 서려 있는 곳이죠. 이렇게 끔찍한 사연이 얽히는 탓에 1995년 결국 폐허로 버려졌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치기 어린 친구들이 폐가 체험을 하겠다며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1위 갑니다. 당신의 옆을 노리는 오싹한 그가. 당신이 찍은 사진 속에 당신이 아닌 또 다른 의문의 형체가 찍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진짜 무서워 이런 거. 데이비슨과 친구 제시는 자녀들과 함께 호주 퀸즐랜드주의 로커강에서 사진도 찍고 물놀이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하던 중 데이비슨 일행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합니다. 뭔데. 그 이유는 사진 속에는 데이비슨과 제시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총 5명이어야 하는데요. 사진 속에 6명이 있습니다. 진짜? 흐릿하지도 않고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치 석고상처럼 가운데 쓱 자리 잡은 의문의 형체. 더욱 무서운 것은 물놀이를 하는 동안 어린 딸이 엄마, 누가 내 발을 자꾸 잡아당겨요.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다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데이비슨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껴 사진을 초자연현상 전문가에게 맡겨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분석한 초자연현상 분석가는 1913년 고작 13살의 죽음을 맞이한 노린 오설리반인 것 같다고 밝힌 겁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설리반이 당시 익사한 장소가 데이비슨 일행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위치였다는 겁니다. 섬뜩한 일이죠. 그렇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있어요? 2015년 영국 랭커셔주에 사는 아기 엄마 나타샤는 집에서 셀프로 머리를 염색한 뒤 셀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인한 나타샤는 소스라치게 놀라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왜요? 왜? 뭐가 있는데? 나타샤의 오른쪽 어깨에 마치 사람 얼굴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형상이 보였는데요. 저거 뭐야? 이때 나타샤를 더 놀라게 한 건 불과 몇 주 전에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에 혼자 있던 나타샤는 초인종 소리에 밖으로 나갔는데요. 저 돌아가신 분을 모시러 왔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저희 집엔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신데? 그날 나타샤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장의사였습니다. 이웃에 상을 당한 집이 있었는데 집을 잘못 찾아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과를 하고 돌아갔지만요. 혹시 이웃의 그 돌아가신 분의 혼령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그 불길함을 떨치지 못해 집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어우 무서워. 이거는 정말 진짜 집 내놓을 만하다. 그러니까 너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9위입니다. 귀신님 지금 여기 있으신가요? 저희 첫 번째 공포 특집 싸우자 귀신아 미스터리 편에서 소개해드린 서양판 분신사바 찰리 찰리 챌린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뭐 찰리는 우리가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입니다 이제. 네. 뭐 전구도 계속 떨어뜨리고. 그럼요. 네. 자 오늘은요
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포로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강령술이 있다고 해서 취재해왔습니다. 저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보여요. 지난해 4월 페루의 북부 도시 타라포토 한 중학생 소녀가 검은 옷의 남자가 보인다는 비명과 함께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왜 저런 거야? 갑자기 왜 저래? 결국 소녀는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같은 학교 아이들이 80여 명이나 같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는 거죠.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바로 위자보드라는 강령술을 했다는 것이었죠. 위자보드는 1800년 중반 망자의 영혼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하고요. 1890년경 미국에서 이 위자보드를 보드게임처럼 상품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위자보드판에는 yes, no 그리고 알파벳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두 사람이 앉아서 저 포인터에 손을 갖다 대고 움직이다 보면요. 이 포인터가 스스로 움직이는 느낌이 온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영혼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저 포인터를 움직여 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이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H.O.T.입니다. 진짜? H.O.T.가 활동할 당시에 토니 씨가 이 위자보드를 가져와서 멤버들과 해보다가 우리가 언제 해체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해체 연도수를 가리켜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실제로 문희준 씨가 직접 방송에서 밝힌 얘기예요. 이야. 자,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것이 이 위자보드가 단순한 망자의 영혼이 아닌 악령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절대 혼자 하지 마라. 무덤가에서 하지 마라. 15분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악령에게 큰 해를 입는다고 하니까요.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8위 공개. 전국을 뒤덮은 장삼범 괴담. 자, 저는 이제 퇴근입니다. 조퇴 귀신이네요. 조퇴 귀신. 조퇴 귀신입니다. 때는 2009년 인터넷 괴담 사이트에 한 네티즌이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도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라는 목격담들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속속 등장하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모으게 됐습니다. 하얀 긴 털로 뒤덮여 있고 두 발로 서기도 하지만 뛸 때는 네 발로 뛰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면 날카로운 이까지 촘촘히 박혀 있는 그야말로 기괴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흡사 범 같기도 한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괴물은요. 그 뒤 부산 해운대 장산 지역에서 목격됐다 해 장산에 사는 범, 장산범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산범이 더욱 공포스러운 이유는요. 친구랑 해운대에서 텐트 치고 놀고 있는데 빠르게 기어서 사라지는 장산범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텐트 밖에서 친구가 저를 하염없이 부르는데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바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먹잇감을 홀린다는 거죠. 아, 진짜. 준이야. 이렇게 목소리로 홀려 잡아먹기까지 한다는 괴담이 돌면서 장산 지역 사람들에게 더욱 두려움을 안겼다는데요. 한때 이런 목격담이 넘쳐나면서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장산범 목격담과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장산범 괴담 때문에 실제로 장산의 등산객이 줄자 해운대구에서는 공식 SNS를 통해 해운대 장산 부근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라고 글을 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은 SNS 계정에다가 해운대구에서 올렸겠어요. 지금도 전국을 공포로 물들이고 있는 장산범 괴담, 과연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어우, 소름 돋았어. 자,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저주의 도로가 있다면요. 일본에는 귀신의 저주가 계속되어 결국 폐쇄한 터널도 있습니다. 후쿠오카 지역의 이누나키산 중턱에 있는 이누나키 터널입니다. 참고로 과거 인기 아이돌이었던 그룹 슈가의 멤버 아유미 씨가 겪은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곳이 워낙 유명한 심령 스팟이다 보니 재미삼아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아유미 씨가. 뭐하러 가? 그렇게 터널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을 목격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실수하다 그리고 실망을 했답니다.
그때 한순경이 아유미 씨의 차를 불러 세웠는데 그때 한 말이 아 왜 위험하게 사람을 차 지붕 위에 태워서 다니고 있습니까? 아, 닥쳐야 돼, 닥쳐. 아, 진짜 타지지 마, 좀. 아이. 아, 누구 있지, 이 안에? 야, 저 캐멜 좀 보고 와. 따로 샀다, 말이야. 따로 샀다, 말이야. 그리고 그 밖에도요. 이 터널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귀신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터널을 뚫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되어 무참히 혹사당하고 사망까지 한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령들이 원한에 사무쳐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터널 자체가 워낙 후미진 곳이라 더 흉흉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누나키 터널 폭행 사건이죠. 1988년 이 터널을 지나던 20살 우메야마군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했는데 그때 불량 청소년들이 이 차를 잡아타고 우메야마 코이치를 집단 폭행한 뒤에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94년 신이누나키 터널을 개통시키면서 대신 구 터널 입구는 아예 콘크리트 덩어리로 막아두었답니다. 그런데 이누나키의 저주가 옮겨간 것일까요? 새로 개통한 신이누나키 터널에서도 밤늦게 차를 얻어 타려는 불명의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꼬리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싶고 정말 에어컨 없이도 서늘하시죠? 몸에 털이 쭉 뼈설 정도로 기묘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한 식구 오늘의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살인범을 잡은 모모의 기억. 한밤중에 관을 두드리는 소리. 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8살 소녀 제니퍼는 매일 밤 자신을 쫓는 살인범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부모님과 함께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기도 했지만요. 원인 모를 악몽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반복되는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정신과 의사는 제니퍼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미제 사건 중 제니퍼의 꿈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실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자, 바로 제니퍼와 비슷한 또래 10살 소녀 랄프가 살해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제니퍼의 꿈과 일치했고요. 결국 제니퍼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로 랄프를 살해한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자, 여기에는 정말 믿기지 않은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랄프가 제니퍼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장기 기증자였다고.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두고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게리 슈워츠는 자신이 20여 년 넘게 연구한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서를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돼. 심장을 비롯한 장기의 세포에는 기억 기능이 있어 장기를 이식할 때 기증자의 기억은 물론 습관, 재능, 취향 등의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기증자의 기억까지 전이된 제니퍼의 사례 외에 정말 소름 끼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사는 소니 그레이엄은 신부전을 앓고 있었지만 정말 운 좋게도 심장을 이식받게 됐는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 뒤부터 원인 모를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귀한 심장을 이식받고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소니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기증자였던 겁니다. 자, 과연 제니퍼의 악몽과 소니의 자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의 세포에 기억이 저장되고 있는 것일까요? 남량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 괴담 19 이번에 11위 공개합니다. 도쿄 신주쿠에 약 150년 전에 지어진 유서 깊은 이나리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나리 사원이 생기게 된 이유, 한 여인의 처절한 한 때문이라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도쿄인 도카이도 요체에서는 가난한 하급 무사 이에모는 아리따운 여성 오이와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요. 하지만 오이와의 아버지가 극심한 반대를 하자 이에모는 무참히 살해. 그 뒤 아무것도 모르는 오이와를 속여 혼인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아프다고 골골대고 이제 에이. 남편 이에몬의 사랑은 곧 차디차게 식고 몸이 허약한 아내 오이와를 인생의 걸림돌로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이에몬은 우연히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여성 우메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우메가 고위 관료의 딸인 걸 알게 된 그는 출세욕 때문에 또다시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내에게 강제로 독약을 먹인 겁니다. 아내의 오이와의 아름다운 얼굴은 독 때문에 흉측하게 변했고 남편을 저주하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후 아내가 사망한 뒤 파렴치한 이에모는 우메와의 혼인을 강행하는데요. 그런데 혼인 전날 밤 강가에 웬 판자가 있지? 얘 털 뽑혔어. 공포 특집이잖아. 어 진짜 뽑혔어. 와 피 안 나나? 한 세 개를 팍 뽑았어. 아, 진짜. 악귀가 된 아내 오이와가 남편에게 달려든 겁니다. 놀란 이에모는 혼비백산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이번엔 쥐떼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들린 목소리. 여보 나야. 야 예쁘지? 결국 이에모는 미치광이가 되어 뭔가에 홀린 듯 신부인 우메와 장인마저 살해하고 어머. 그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건이 일어난 곳 요치야의 이름을 따서 요치야 괴담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이후 사람들은 악귀가 된 오이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나리 사원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10이 공개합니다. 1번 빨간 팝업창 괴담.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갑자기 화면에 딱 뜨는 게 있죠. 바로 팝업창. 그런데 우리 끄고 끄고 또 꺼도 꺼지지 않는 팝업창이 있다면 이런 거는 대부분 가끔 좀 이제 어둠의 경로 19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찾을 나오죠. 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에는 이 팝업창에 얽힌 한 괴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과 후 친구와 집에 가던 A군은 친구 B군으로부터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절대로 안 꺼지는 팝업창이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은 죽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친구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A군.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뜬 정체불명의 팝업창. 새빨간 창에 당신은 좋아합니까? 라는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어? 어라? 어? 이거 왜 안 꺼져? 응? 더 이상한 건 아무리 닫기 버튼을 눌러도 팝업창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A군의 눈앞에 펼쳐진 괴기한 현상. 화면 중앙에 가느다란 선이 생기고 글자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는데 당신은 붉은 방을 좋아합니까? 그리고는 팝업창이 저절로 꺼지고 나타나고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새빨간 화면 가득히 의문의 이름들이 나열됐습니다. 너무 무서워 컴퓨터를 끄려고 했지만 꺼지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진 인기척. 뭐야 누구야? 누구야? 한편 그 다음 날 친구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B군이 친구의 집을 찾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친구는 사망한 상태였어요. 친구의 방은 온통 피로 흥건했죠. 게다가 죽은 소년의 컴퓨터가 켜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던 B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들 끝! 가장 마지막에 있던 이름이 바로 죽은 친구 A군의 이름이었던 거죠. 연쇄살인인거예요 그러면?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도는 아주 무시무시한 빨간 팝업창 괴담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동요와 신곡을 소개하는 일본의 방송 NHK의 프로그램 모두의 노래. 무려 59년째 방영 중인 인기 방송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7년에 소개된 사토로군이라는 노래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거는 노래도 좀 음침한 데다가 가사도 내용이 좀 밝진 않네요. 내용이. 이 노래는요, 어릴 때 친구인 사토로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토로군이 얼마나 이상한 아이였냐, 다음 가사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귀신인 거예요, 사토로군? 그런데 말이죠, 다음 가사에서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사토루군이 저승사자예요? 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아이돌 사이에서 죽음을 예고하는 이상한 아이, 이 사토루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우선 공중전화에서 10엔짜리 동전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공중전화 수화기에 사토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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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토로군. 이리 와주세요 라고 세 번을 말한 뒤 전화를 끊으면 24시간 내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나 너희 동네로 가고 있어. 누구야? 설마 사토로군? 이제 너의 집 앞이야.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토로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전화. 지금 내 뒤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토로군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토로군에게 미래 일이나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토로군이 찾아왔을 때 주의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까. 그리고 이미 아는 걸 물어보지 말까. 마지막으로 사토로군에게 들은 건 무조건 비밀로 할 것. 아니, 말하면 어떻게 되길래?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난 사토로군이 저승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 동요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은 사토로군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사토로군, 사토로군, 이리 와주세요. 남량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4위 공개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든 개. 1990년 일본 도쿄. 한 남자가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차창 밖으로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창문을 열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이, 깜짝이야. 왜 그래? 개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인면견이 희죽 웃으면서 자동차를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더 등골이 쭈뼛 서는 건 대체 어떻게 쫓아오는 거야? 지금 시속 100km인데 말이야! 나 소름 돋아 지금. 너무 무서워. 평범한 개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절대 쫓아올 수가 없겠죠. 대체 그 개의 정체는 뭘까요? 소문을 넘어 목격자까지 속출을 하게 되자 인면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에 일본 모 방송에서도 목격자를 수문할 정도로 괴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쿄 카마타의 주택가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인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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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무언가 슬그머니 등장을 합니다. 저거, 저거. 저기 있네. 눈, 코, 입까지. 뚜렷한 사람의 얼굴, 인면견입니다. 헐. 이게 개라고? CCTV 사진을 본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얼마 전 이 동네에서 실종된 사람 아니야? 일본의 몇몇 심령학자들과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면견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근처에 있던 개들에게 깃든 겁니다. 아닙니다. 인면견은 대학 실험실에서 탈출한 개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실패한 개예요. 이렇게 인면견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하지만 이 CCTV 속 인면견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면견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두 번째 1위 후보 발표합니다. 두 기자님들 혹시 손등박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박수 이렇게 친다는 겁니까? 네, 손등 박수.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둘 다 잘하네. 이게 안 돼야 뭐야? 사람이야? 잘하는데 왜 비웃어? 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일본에서는 이 손등 박수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 46의 멤버 호리 미오나는 겁쟁이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손등 박수를 꼽기도 했는데요. 무섭대. 뭔가 무서워라고. 뭐가 무서워 이게? 이 손등 박수의 숨은 의미 바로 죽은 자의 박수라는 겁니다. 망자 망자? 나 안 됐어 아까 사실은. 아니 여기가 여기 안 소리야. 닿더라고. 아니 안 닿았어. 뭔 소리야? 쩍쩍 많이 났구만. 닿지가 않더라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 손등 박수가 일본에서 죽은 자의 박수로 불리는 이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죽은 자만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보고 이 손등 박수를 치는 것은 빨리 저승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왜 쳤어? 나 되질 않더라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어우, 미쳐 왜 이렇게 안 아유, 초딩들 진짜. 아, 무서워. 일본의 심령 현상 전문 사이트와 손등 박수를 조사한 일본의 모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를 만든 프로듀서 층쿠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과거 그가 보컬로 활동했던 록밴드 샤란큐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 갑자기 손등 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머머머, 뭐야 왜 저래? 왜 저러고 있지? 손이 왜 이렇지? 그런데 이후에 건강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후두암을 진단받았고요. 어머. 결국 성대 수술을 받고 노래뿐 아니라 프로듀서 활동까지 중단하게 됐다는데요. 일본 심령 관련 매체나 손등 박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손등 박수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의 1위 후보 갑니다. 2016년 관객 수 680만 명을 기록하며 극장가의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곡성. 와타시와 아쿠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곡성 개봉 후에 영화 스태프가 밝힌 곡성보다 더 무서운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곡성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배우와 스태프들은 경기도 양수리에 위치한 세트장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촬영을 하던 중 모니터를 하던 의상 팀장이 이상하게도 계속 천장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천장? 어, 오라.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흔들거리지? 천장에 달아놓은 수십 개의 조명들 중 다른 조명은 멀쩡한데 유독 하나만 자꾸 흔들린 겁니다. 신경 쓰였지만 그냥 무시하고 촬영을 다시 이어갔는데요. 요거 뭔가 대단한 징조예요. 그러게. 거기 뭐 있나? 이번엔 극 중에 효진 역의 아역 배우 김환희 양이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고 있던 바로 그때. 뭐야? 저거 왜 또 흔들려? 뭐야 저거? 문제 그 조명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 배우와 스태프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에 촬영 현장 사진을 찍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조명 타워로 올라가 이 카메라잖아. 계속 찍어. 근데 거기에 사람 형체가 나와. 의문의 남성이 찍혀 있죠. 헐. 전선이 엉켜 있는 조명 타워 한쪽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하지요. 와, 저거 완전 심령 사진. 어, 진짜 무서운데 이거?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자,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던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배우 김남길 씨도 영화 모던보이 촬영 당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본 뒤 온몸에 닭살이 확 돋았다는 경험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 역시 여고괴담 촬영차 양수리 세트장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중
밤새 벽 두드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최지우 씨, 도깨비 공유 씨마저 양수리 세트장 괴담 때문에 세트장 근처 숙소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고 네. 거기서 이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많다는 등의 괴담이 많이들 들려요. 소문이 많은 곳이죠. 네. 흔들리던 조명, 천장에서 찍힌 의문의 남자. 이 모든 건 정말 양수리 세트장을 떠도는 귀신의 장난이었던 걸까요? 귀신이 산다 싶고 9위 공개합니다. 유령이 나타나는 악마의 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작은 섬 알카트라즈. 이곳은 1934년부터 29년간 미국의 악명 높은 흉악범들을 수용했던 감옥으로요. 수감자의 탈옥 스토리를 다룬 영화 빠삐용과 범죄 액션 영화 더 락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지금은 매년 약 150만 명이 다녀가는 인기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 무섭다는 느낌은 없는데. 영국에서 온 관광객 월시는 전설의 감옥 스릴 투어 알카트라즈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 섬을 찾게 됐는데요. 작은 창문을 통해 과거 죄수 면회실이었던 곳을 구경하던 월시는 카메라로 면회실 창문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아우 이게 뭐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다 소스라치게 놀란 월시. 아니 뭐가 찍혔길래? 심령사진? 네. 사진에 카메라를 바라보며 섬뜩하게 웃는 의문의 여성이 찍힌 겁니다.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는데? 딱 봐도 머리 스타일이라 그게 되게 고전적이다. 옛날 스타일인데? 옛날 사람 느낌. 놀란 월 씨가 바로 면회실 안을 들여다봤지만 텅 비어 있었고요. 게다가 월 씨의 주변의 사진 속 여성과 비슷한 여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알카트라즈는요. 귀신 목격담이 많을 정도로 각종 심령 현상이 나타나는 고스트 스폿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알카트라즈가 연방교도소로 사용되기 전인 1860년대 이곳은 남북전쟁 당시 미 서부 해안의 공식 군사 감옥이었다는데요. 그래서 그때 억울한 죽음 때문에 포로들이 귀신이 되어 알카트라즈를 떠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그리고 그 소문의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 관광객이 찍은 사진 속에 알카트라즈 내 영안실에 귀신이 포착된 건데요. 코가 있나? 코인가죠? 아, 저기 얼굴 모양 있네. 아, 보이네. 야, 근데 진짜 무섭다. 딱 어두운 가운데 뭔가 얼굴의 형상이 나타나니까. 아. 그리고 특히 알카트라즈의 귀신이 많이 출몰하는 곳은 과거 수감자였던 포로들이 형벌을 받던 D14 블럭. 과거 연방교도소의 교도관들과 수감자들에 의하면요. 이 부근 복도에서는 으스스한 냉기가 돌고 누군가 쇠창살을 두드리는 소리에 비명 섞인 울음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귀신이 목을 조른다. 귀신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라며 수감자들이 귀신의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기가 냉기도 느껴지고 들린다고 하니까. 알카트라즈는 이후 고스트 헌터들의 성지로 떠올랐다는데요. 유령이 나타나는 악마의 섬 알카트라즈. 지금도 그곳에서는 여전히 정체 모를 원혼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귀신이 산다 싶고 6위 공개합니다. 잠든 아기 곁을 맴도는 조모. 2018년 9월 어느 밤 영국 노섬벌랜드주 블리스에 사는 스티븐 암스트롱은요. 13개월 된 사랑스러운 딸 엘라가 잠결에 홀로 깨진 않을까, 뒤척이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 방에 설치해둔 베이비 모니터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오 마이 갓! 저게 뭐야? 베이비 모니터에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란 아빠 스티븐은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본 충격적인 영상 보시죠. 어? 왜? 왼쪽에 불 같은 거 뭐야? 움직이죠. 조명이야? 아니 애기 있는 방에 CCTV들은 원래 많이 달아둡니다. 잘 자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기서 와, 저거 너무 무섭겠는데? 저 뭐야? 왜 저래? 뭐야? 이 물체가 점점 움직이며 엘라의 곁으로 다가가는 듯하자 곧바로 엘라의 방으로 뛰어가 아빠 스티브. 그런데 말.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지?
자, 곧바로 엘라의 방으로 갔는데 카메라에 찍힌 정체물의 형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뭐야? 울음이 끼친 아빠 스티븐은 이 물체 정체를 밝히기 위해 영상을 영국의 초자연현상 수상관인 세미 롤린스에게 의뢰했는데요. 영상을 본 롤린스. 이 물체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 같네요. 야, 근데 그 뭐지?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뭐 간섭이 있었다거나 뭐 집안에 물건이 뭐 잠시 잘못 비친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딸 엘라의 방에서 이런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게 이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형은 뭐지? 아... 나는 이런 인형을 갖다 놓은 적이 없는데? 잠든 엘라의 머리맡에 인형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 누구도 가져다 둔 적이 없는 인형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딸 엘라에게 일어난 설명불가한 기묘한 현상들. 대체 그 정체는 뭘까요? 자, 여름 특집 4탄 귀신이 산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여름 특집 4탄 귀신이 산다 싶고 저 오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어느 날 한 철도에서 광고가 방영되자 당장 광고를 중단하라! 저주받은 광고다! 무슨, 무슨 광고인데? 깨름칙한 광고인가 보다. 지금부터 두 눈 뜨고 그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 놀이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뭐 좋구만, 왜? 이게 뭐가 문제? 자, 그러면 질문드립니다. 지금 본 광고에 아이들이 총 몇 명이 등장했나요? 다시 볼게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뭐야? 응? 총 7명의 아이들이 광고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고엔 그 누구도 존재를 알 수 없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 그게 제가 없던 애잖아. 제가 없던 애라고 아까 처음에. 저 뒤에 만약에 힘든 뒤에 이거 머리 포니테일. 없잖아! 맨 뒤에 남자애잖아. 즉 맨 뒤 남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초대받지 않은 출연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진도 몰랐던 애구나. 그렇습니다. 아, 뭐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 말에 따르면 광고 촬영장에서 이 여자애를 봤던 사람도 캐스팅됐던 기록도 없다라는 건데요. 이러고 있는 애가 어딨어 세상에, 광고에서. 그치. 없지. 자, 그래서 당시 홍콩 내에서 광고에 아기 귀신이 등장한다라며 크게 논란이 됐고요. 와. 결국 광고 중단.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광고 관계자들이 원본 필름까지 불태웠다고 하는데. 어머머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귀신 때문에 광고에 나온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괴담까지 돌자 광고주인 철도회사에선 광고에 나온 아이들을 초청. 죽은 아이들도 없고 귀신은 없습니다. 라고 해명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홍콩 사람들 사이에선 편집 과정이 실수였을 뿐이다 라며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아일랜드 맥스포드의 후크반도 이곳의 해안가에는요 무려 약 670년 전 14세기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저택 로스터스 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 아!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구야! 자, 이 저택을 찾은 한 여성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 뒤에 저기 누구 있네, 누구 있네. 오. 누구 있다. 하나가 아닙니다. 뭐야? 자, 위와 아래 지금 형태가 두 개가 보이죠? 그러네. 사진에 포착된 한 소녀와 여성. 그런데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건 분명 앤이야. 300년 전에 죽은 앤이 계속 살고 있는 거라고. 이 저택은 1650년경부터 로프터스 가문의 소유였는데요. 어느 날 밤, 뱃사람이던 한 청년은 폭풍우를 피해 로프터스 홀에서 신세를 지게 됐고 그러다 로프터스 가문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과 카드 놀이를 하던 로프터스카의 딸이 카드를 떨어뜨려 주우려던 그때. 아, 아니 너 뭐야? 그동안 잘 숨겨왔는데. 여인이 탁자 아래에서 목격한 것은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청년은 인간으로 위장한 악마였는데. 아. 그 순간 그 악마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지붕을 뚫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뒤 악마를 목격한 로프터스가의 딸은 그 충격으로 정신줄을 놓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딸을 가엽게 여기지 않고 집안의 수치로 보고 방에 감금. 그렇게 평생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 불행하게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2011년 로프터스 홀이 사람들에게 개방된 뒤에도 유령의 집으로 불리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고스트 헌터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로프터스 홀엔 애매 원혼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2011년 아일랜드의 한 고스트 헌터 팀에게 포착된 의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What is your name? My 사탄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도 그 정체를 매우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남량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 영화 19, 10입니다. 피의 저주가 서린 금요일. 전 세계 공포 영화 중에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주인공이 누굴까요? 제이슨. 전기톱. 아, 걔 많이 죽였어. 텍사스 전기톱을 언급을 안 했구나, 오늘. 그렇죠. 그거 진짜 무섭잖아요. 하지만 오늘의 정답은 영화 13일의 금요일의 살인마 제이슨 무히스입니다. 대체 얼마나 죽였냐? 무려 158명. 그걸 또 그 백 몇 명을 저기 그냥 한 번에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 아, 끔찍하네요. 네. 13일의 금요일 그 악몽의 시작을 들려드리면요. 1958년 크리스탈 호수의 캠핑장에서 물에 빠진 제이슨. 하지만 교관들의 부주의로 결국 죽고 마는데요. 그리고 22년 뒤, 1980년 6월 13일 금요일. 폐장됐던 캠핑장이 재개장을 하면서 직원들이 하나둘 이유모를 살인을 당하는데요. 과연 피를 부리는 살인마는 누굴까요? 아 근데 저도 정말 어릴 때 봐가지고. 그치. 저게 아마 제이슨이 그 복수하는 내용일걸요? 네. 제이슨이 범인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13일의 금요일은 특별히 스포를 하겠습니다. Don't let her live. I won't. 모정이 물은 피해 복수. 엄마의 다중인격이 드러나는 모습이 소름 끼쳤던 이 장면. 그렇습니다. 살인마는 바로 제이슨의 엄마, 파멜라 부히스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면서 트레이드마크인 하키 마스크를 착용한 제이슨 부히스는 살인마 캐릭터 중에 톱 오브 톱으로 등극하면서 정말 이례적으로 2탄을 넘어서 무려 12편까지 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제이슨 부히스가 마스크를 쓰니까 좋은 점이 주인공 배우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괜찮네. 바뀌어도 뭐 마스크 쓰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2009년까지 리메이크가 됐는데 39년간 제이슨 역할을 한 배우가 총 12명이나 됩니다. 한 명이 여러 번 혹은 더 한 편에 두 명씩 출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 내가 피곤해. 야 오늘 네가 해. 그러니까 키도 비슷한데 네가 해라. 예, 예. 일단 챙겨줄게. 뭐 그래도 되는 거죠. 돌아가면서 해도 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예. 개봉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13일의 금요일이면 여전히 부활하는 제이슨. 이번 주 금요일 밤 다시 제이슨을 소환해보면 어떨까요? 남량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영화 19, 9위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영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파라나마 액티비티의 시사회를 관람한 관객의 반응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공포체험이에요. 잠잠한 바다에 갑작스레 찾아오는 파도와 같은 공포예요. 라는 후기가 줄리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소문보다 먼저 이 영화를 알아본 게 있었으니 바로 흥행의 귀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었습니다. 아, 이 영화를 집에서 관람하던 중에 이상한 기운을 뭐랄까 감지했어요. 실제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를 보다가 기이한 일을 겪었는데요. 감독에게 받은 파라노말 액티비티 DVD를 집 침실에서 보던 중
방문이 잠겼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자 급기야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영화 속의 실제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겪게 되자 이 영화 대박감이다 라고 생각했고 단숨에 판권 구매를 결정한 거였다고 합니다. 아... 자, 그리고 스필버그의 예상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단돈 15,000달러, 약 1,600만 원의 초저예산 제작비를 들여 무려 2억 달러, 와, 2,2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죠. 스필버그 감독, 아니 전 세계를 사로잡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파라노멀 액티비티. 자, 연인 미카와 케이티는 동거 중인 커플인데요. 매일 밤마다 집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침실 문이 저절로 닫히는 등 기이한 현상들을 겪습니다. 결국 그 둘은 이 심령 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집에 곳곳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현상들. 그 중에서도 다시 봐도 섬뜩한 이 장면. KT가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저거죠. 오 마이 갓. 오! 하지만 결국 미카는 시신으로 발견됐고 KT는 행방불명되었다라는 자막으로 뭐야? 끝이 납니다. 오우씨. 미카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걸까요? 그리고 KT는 어디로 간 걸까요? 너무 무서워서 못 보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스펙타클한 다큐멘터리 파라노멀 액티비티는요 모두 페이크! 페이크 다큐멘터리. 아 그래요? 그래요? 이 실화가 아니에요? 그거 알려주면 재미없는데. 자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영화의 공포감만큼은 real fact. 절대 집에 혼자 있기 어려울 겁니다. 페이크라 하지 않겠죠? 남양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영화 19. 파리 공개해주세요. 이미 의문의 미끼는 던져졌다. 블레어 위치. 1999년 개봉과 동시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영화가 있습니다. 블레어 위치인데요. 이 영화가 초 대박을 친 이후 블레어 위치는요 허구의 사건을 진짜 다큐멘터리인 것처럼 찍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장르의 조상 오브 조상인데요. 영화계의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뚜렷하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뭐 뭔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계속 막 뛰어댕기기만 하고 근데 무섭긴 무섭고. 이 영화는 1994년 버스키빌 숲에서 발생한 어린이 대량 학살의 원인으로 불리는 전설 블레어 마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떠난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듣게 되는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과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 이 과정에서 고조되는 세 사람의 갈등. 뭐 요즘에 그 곤지암 보시고 진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1999년 당시에는 이 페이크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가 생소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작진들이 관객들이 미끼를 꽉 물게 하려고 영화 관계자들이 영화가 개봉하기 무려 1년 전부터 수많은 떡밥을 미리 던져놨는데요. 블레어 마녀의 전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해놨고요. 거기에 3명의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 기록부터 부모님의 인터뷰까지 올렸습니다. I hope you're never in my situation and you never have to depend on Sheriff Cravens to help you out. 심지어 실종 전단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모든 건 fake. 이것도 fake.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연기하는 배우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배우들에게조차 블레어 마녀의 전설이 가짜라는 사실을 숨겼고요. 귀신 소리, 공포 효과 등을 일체 배우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요. 저희가 본 대로 정말 리얼한 공포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요, 블레어 위치를 본 관객들은 블레어 마녀의 존재를 믿으며 전설을 직접 밝혀보겠다고 3355 모여 메릴랜드주의 버키스빌 숲을 찾아가게 됐는데요. 그럼 눈을 뜨지도 또 눈을 감지도 못한 새로운 공포의 시작, 오늘 밤 블레어 위치에서 확인해 보시죠. 남양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 영화 19 이번엔 7위 공개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캄포트 지역 한낮에도 앞을 볼 수 없는 안개로 뒤덮인 거긴 귀신이 덮치는 저택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을걸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북코산에 있는 한 대저택인 이곳은 바로 영화 R포인트의 촬영지입니다. 근데 저 영화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영화. 시간이 지났지만 영화 채널에서 방송도 많이 나가고 검색어에도 자주 오르는 영화입니다. 자, 1972년 베트남 전쟁 막바지 사단 본부 통신부대의 무전기로 6개월 전에 로미오 포인트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18명의 수색 대원들로부터 계속해서 구조 요청이 들려오고 결국 또 다른 부대가 이 대원들의 흔적을 찾아 나서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자,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 하지만 적보다 무서운 건 왜 대답 안 해요? 시끄럽잖아요. 자, 바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원혼, 즉 귀신일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심리적 공포. 귀신에 올려 동료를 위험에 빠뜨리는 병사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 최중희는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관등성명. 안 들려? 관등성명! 하하. 저도 긴장감. 야, 이 몰입되는 이 긴장감, 이 스피디한 거. 야, 잘 만들었네요. 케이브 말하면서 몇 기야? 몇 기야? 관등성명 돼! 아, 그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동네 바보구나. 아, 내가 오해가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 영화가 더욱더 공포스러운 이유. 바로 원혼들의 피로 가득한 R포인트 실제 촬영지에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화의 배경은 베트남이었지만 실제 촬영지는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 보코 팔레스 카지노 호텔로 20세기 초 프랑스군의 휴양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개가 자욱한 이곳에서 촬영 내내 기이한 현상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자, 배우들은 평소엔 괜찮다가 건물에만 들어가면 몸이 아파왔고요. 심지어는 공수창 감독마저도 좀 전까지 뚜렷하게 보이던 저택이 안개 속에 단 몇 분 만에 사라졌어요. 귀신 들린 집이 분명해요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뭐 미스터리 그 자체인 공간이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1970년대엔 캄포트 주민들이 캄보디아 내전에 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고문과 함께 총살을 당한 정말 끔찍한 역사와 한이 서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 촬영 소식을 들은 현지인들은 귀신의 저주를 우려하면서 촬영팀을 하지 말라고 말렸고요. 결국 촬영팀은 고사를 지낸 뒤에야 영화 촬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기서 찍은 거 보면 감독이 저 장소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그렇죠. 손에 피를 묻힌 자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럼 적보다 더 무서운 극강 공포, 과연 그 끝은? 관등성명대라. 남량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 영화 19, 6입니다. 이번 특종은 1998년도 당시 전국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흥행에 성공한 공포 영화인데요. 여고괴담 1편입니다. 공포 영화는 흥행하지 못한다라는 편견을 바로 깨버렸습니다. 리지 시절 선생님으로 출연했던 이미연 씨. 현재 근황이 몹시도 궁금한 배우죠. 김규리 씨.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사기 캐를 연기한 리틀 이미연 박진희 씨. 그리고 무려 9년째 학교에 다닌 반전 귀신 최광희 씨. 아, 최광희. 정말 학교에서 전해져오는 실제로 있을 법한 괴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무서운 선생님들. 그리고 만년 2등의 서러움, 왕따 문제까지 세기말 학교를 가감없이 묘사하는데요. 입시 스트레스, 또 비인간적인 어떤 학생들의 생활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더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한 번쯤은 꼭 해봤을 그 분신사바 의식 있죠? 예. 분신사마, 분신사마. 실제로 하면은 꼭 힘을 주는 애가 있어요. 글로 가요, 이렇게. 예.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고괴담 속 킬링 파트는요. 깜짝이야. 지금도. 깜짝이야. 예상했는데 약간 놀란 거 있지. 저렇게 빨리 왔었나? 알면서도 무섭다. 알면서도 이게 또 손에 땀을 또 쥐게 만드네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뭐예요? 최광희 씨가 전현무 기자와 동갑이라는 사실.
여고괴담 시리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스타를 배출하는 명문 여고, 스타 등용문 영화로 유명하죠. 졸업생들 좀 살펴볼까요? 엄청 화려하잖아요. 네네. 누가 있죠? 네, 먼저 1999년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기아기하고 풋풋한 얼굴을 제대로 보여준 김규리. 청춘 열매 가득 먹은 얼굴로 데뷔한 우리 박예진 씨. 소년 같은 매력 제대로 보여준 공효진 씨와 그리고 톰보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이영진 씨. 2000년 36회 백상 예술대상에서 이분들 모두 여자 신인상 수상! 두둥! 아, 진짜. 저는 저 여고괴담에서 공효진 씨를 보고 배우라는 생각을 못하고 진짜 학생 그거. 저 학교 학생이 쟤는 뭐 연기 저렇게 잘하냐. 뽑은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영화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 영화 이후로 그냥 승승장구하더라고. 2005년 여고괴담 4 목소리. 이때는 오디션이 그야말로 수학여행급입니다. 정말 실제로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요. 장장 2박 3일 동안 오디션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때 오연서 씨의 정체불명 성대모사 개인기. 안녕하세요. 저는 오혜님입니다. 할머니 사투리를 선보인 우리 박신혜 씨. 액땜 모습에 한효주, 정유미까지 연기면 연기 숨겨진 개인기까지 대방출했었죠. 대박이다. 네. 당시 경쟁률은요 4,500대 1입니다. 결국 오디션을 통과한 입학생은 자 따다단 차예련, 김옥빈, 서지혜 그리고 2009년 여고괴담.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